훈, 하, 훈터입니다. 오늘 VMAX 클라이맥스 두 박스 까보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CSR, CHR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박스 모두 깝니다. 갑니다. 불로 시작합니다. 마리, 우라우스, 썬더, 떴습니다. 열부 V, 무당벌레 V, CSR 떴습니다. 캐릭터 슈퍼레어입니다. 엄청나게 큰 무당벌레네요. 첫 팩에 바로 떠버리네요. CSR. 바로 슬리브 탐더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얼브 V CSR 골드 카드 나오길 바랍니다. 초로 시작합니다. 골드 카드 또는 가라르 친구들 슈퍼레어가 제일 비싸죠. 가라르 친구들 슈퍼레어 뽑고 싶네요. 무당벌레 또 나왔습니다. 홀로 카드로 가로막골이 따라큐 V 물로 시작합니다. 파이리 킹드라 단대 일격 우라우스 V입니다. 강철로 시작합니다. 말벌 해피너스 V입니다. 야느 와르몽 CHR 떴습니다. 캐릭터 레어입니다. 전기로 시작하네요. 켄타로스 홀로카드 크레세리아 홀로카드 유얼브 V 맥스 무당벌레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초대왕 무당벌레 떴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레어 하랑우탄입니다. 풀로 시작합니다. 자루도 홀로카드 대포 문어 홀로카드 자시안 V 불로 시작합니다. 코바론 홀로카드 애플용 홀로카드 아머까오 V맥스 까마구 떴네요. 격투로 시작합니다. 모스노 홀로카드 리자몽 홀로카드 귀뚤터크입니다. 귀뚜라미 곤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악으로 시작합니다. 뒤에 뭔가 대박 떴습니다. 황금색 보입니다. 황금색 피카츄 황금색이길 바랍니다. 골드 같은데요. 동탁군 홀로카드 뉴 V 맥스 골드 떴습니다. UR 대박입니다. 대박인데요. 그리고 펄스멍
초대박 카드 떴습니다. 뮤 블랙 골드 황금 울트라 레어입니다. 대박입니다. 바로 슬리브 탑러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카드 떴네요. 첫 번째 박스 마지막 팩입니다. 초로 시작합니다. 아랑우탄 홀로카드, 제코노모 홀로카드, 피카츄 V 맥스입니다. 뚱카츄. 그리고 애플형 CHR 떴습니다. 캐릭터래요. 첫 번째 박스 대박이었네요. 황금 카드 뽑았고요. 두 번째 박스 바로 갑니다. 악으로 시작합니다. 말벌 흑마 버드렉스 V 맥스입니다. 그리고 크리만 CHR 떴습니다. 크리만이 자고 있습니다. 초로 시작합니다. 켄타로스 홀로카드, 크레세리아 홀로카드, 제라오라. 풀로 시작하네요. 자루도 홀로카드, 대포문 홀로카드, 펀치코 V 맥스. 캐릭터를 얻었습니다. 검이 떴네요. 대왕검이 아리아도스 떴습니다. CHR 저 캐릭터레어 거의 다 모은 것 같은데요. 거의 다 모았습니다. 지금 코바론 홀로카드, 애플론 홀로카드, 태우진의 V 물 떴네요. 뒤에 트레이너스 서포터 슈퍼레어 같은 느낌인데요. 모스노 홀로카드, 트레이너스 서포터 슈퍼레어 떴습니다. 멜론 떴습니다. 멜론 제가 지난번에 뽑았었는데 또 나왔네요. 그리고 님피아 V 맥스, 트레이너스 서포트 슈퍼레어 떴습니다. 탑노도 넣어줘야겠죠. 정규로 시작합니다. 리자몽 홀로카드, 동탁군 가라르 파이어입니다. 악으로 시작하네요. 가라르 친구들, 요게 트레이너스 서포트 슈퍼레어로 나오면 굉장히 비쌉니다. 아랑우탄 홀로카드, 제크로모 홀로카드 떴습니다. 연격 우라우스 V CSR입니다. 8배가 있죠. 그리고 야누아르몽 CHR까지 떴네요. 슬레이브 탑노더, 연격 우라우스 V입니다.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기대할 건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모르죠. 대박 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파 홀로카드 피카츄 V 갓팩이 뜰 수도 있죠. 갓팩을 뽑았었는데 격투 잠만보 홀로카드 이탈리아 홀로카드 레쿠자 V 맥스 새로운 일러죠. 레쿠자 V 맥스입니다. 마지막 팩입니다. 여기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팩에서 갓팩을 기대하긴 힘들겠죠. 바로 확인합니다. 헬가 님피아 V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슈퍼레어입니다. 캐릭터 레어입니다. 모스노우 멜론과 함께 있는 모스노우입니다. 나방 CHR입니다. 다 깠습니다. 오늘은 VMAX 클라이맥스 두 박스 개봉해봤습니다. 나쁘지 않았네요. 끝.